네, 그러면요, 우리 고려의 문화, 즉 중세의 문화 챕터 4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학은요, 일단은 항상 초기는 항상 그래요. 국초에는 약간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어떤 그런 어떤 문화들이 발달하게 돼 있겠죠. 그쵸? 나라를 처음 세웠으니까. 그겠죠? 이때는 이제 그리고 태조 왕건 같은 경우는 호족 출신이잖아. 그쵸? 그래서 신라 말에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을 많이 등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광종 때는 알죠? 당연히 과거제라고 하는 게, 유교 시험을 보는 거잖아. 그쵸? 유학이 이때 발달했겠죠? 어느 정도 신진 관료들을 이렇게 해서 등용했다. 보시면 되고요. 뭐, 성종 같은 경우는 최승로 같은 경우는 유학자였습니다. 유학자였던 최승로를 등용해서, 최승로가 주장했던 시무이 18조라는 개혁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유교적 통치 이념에 따라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취지에 맞게 국자감이라는 학교를 설치했었다. 기억하시죠? 국자감이라는 학교가 최고 학부였습니다. 고려시대 최고 학부로서 국자감을 설치했었다. 요게 좀 중요하니까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기는 어땠까요? 이제 점차 이제 호족들이 이제 보수화돼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스스로 성종의 체제 정비 속에서 점차 중앙의 관료가 되면서 서서히 가문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가문을 형성하면서 하나의 가문의 파벌을 형성하면서 귀족이 되신 거죠. 문벌귀족사예요. 귀족들은 더 이상 이제 자신들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체제를 계속 지키고 싶은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보수라고 하죠. 그래서 상당히 좀 보수적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최충이라는 인물이 있대요. 최충. 자, 최충은 좀 기억할까? 최충은 학원을 차린 거죠. 그렇죠? 왕이 설치한 국자감에서 하기 싫다 이거야. 나는 왕의 측근보다는 우리 문벌귀족의 어떤 그런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왕이 설치한 국자감을 통해서 뭐 과거 시험 보기보다는 난 직접 내가 학원 차리겠다 이거죠. 학원 차리겠다. 학원 차려갖고 뭐한 거야? 거기서 이제 자기의 제자들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사학의 융성이에요. 그래서 요게들이 사학 12도. 요걸 이제 우리가 구제학당 9개 전문 강좌를 가르친다라고 해서 구제학당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문헌공도. 문헌공도가 뭐냐면 요 최충이 이제 죽은 다음에 받은 시호가 문헌공이라는 시호예요. 그 문헌공이라는 시호를 문헌공을 따르는 무리도자, 무리들이다라고 해서 문헌공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최초의 사학인데, 요 최초의 사학이었던 문헌공도가 설립되고 한 다음에 이후에 사학 12도, 그렇죠? 최충이 지공거라고 해서 이게 과거 시험을 주관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귀족이었어요. 근데 과거 시험을 주관하던 사람이었는데, 요게 이제 은퇴한 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그 과거 시험 주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지공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들이 이제 요 구제학당이 설치된 다음에 하나하나씩 또 만든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학원가가 형성된 거죠. 개경의 학원가. 그게 이제 사학 12도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벌귀족들이 사실상 약간 왕과의 어떤 그런 싸움에서 이게 이런 교육을 발달시킴으로써 이제 왕을 위협하는 존재로. 왜냐면 보통 이제 그 귀족들은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거든요. 이런 건데 거기에다가 뭐까지 장악하고 싶은 거야? 과거 시험마저도 장악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음서와 과거를 다 장악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음서는 어쨌든 간에 시험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볼 필요 없는데 과거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왕의 학교에서는 보기 싫으니까 따로 학원을 차려갖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세력을 계속 키워나간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훈고하게 철학적 경향을 주입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뭐또 대표적인 또 인물 하면 김보식이 있다. 김보식 같은 경우는 역시 약간 보수적인 어떤 그런 유학자였고요. 금과 사대 관계를 주장하면서 금과 금에게 사대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귀족들이니까 금과 싸우는 걸 좋아하지 않아. 금이 어떤 나라야? 여진족이 세운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적이니까 자신들의 그 지위, 자신들의 어떤 그런 권력 이런 걸 지키고 싶은 거지. 지금 현재를 지키고 싶은 거야.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금하고 괜히 싸워갖고 이런 어떤 우리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금나라와 사대를 했던 거죠. 알겠죠? 여기 이제 반발했던 세력들이 뭐였어요? 고려 중기 때 석영파들이 반발했던 거죠.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중기까지 봤고요. 성격을 봅니다. 유학만 보는 거예요, 따로. 알겠죠? 자, 무신지공기 때는 다 몰락입니다. 무신지공기 때는 다 문벽이 좀 몰락했고요. 유학은 당연히 쇠퇴하겠죠. 뭐 군인들이 사실상 뭐 유학을 알까요? 모릅니다. 근데 약간의 어떤 그런 유학자들 등용했던 기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최후가 설치했던 건데 서방이란 게 있죠. 서방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신들이 이제 모여서 교육할 수, 뭐 일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겁니다. 문신들의 하나의 일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서 문신들을 조금 등용했던 것도 있다는 거죠. 일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규보 같은 인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규보. 이규보는 이제 무신 정권에 협력했던 대표적인 문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원간석기 때는 뭐가 들어왔다? 성리학이라고 불리던 신유학이 등장했다. 이거는 어디서 들어왔다? 원으로부터 들어왔었다. 그러면서 요 성리학을 통해서 새로운 유학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신진 사대부들의 사상적 기반으로서 이제 요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알겠죠? 이게 들어온 게 누가? 안양이 갖고 들어왔죠. 안양이 갖고 들어왔습니다. 요게 이제 이재원을 거치고 이색을 거치면서 신진 사대부들의 하나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겁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신진 사대부들이 이걸 받아들이면서 요게 사실상 뭐야? 조선의 사상적 기반이 됐던 겁니다. 알겠죠? 자, 신진사대부들. 자, 이들은요, 이때 이제 이때까지는 협력 안 하고 이때쯤에 언제 공민왕 때쯤에 이제 등용됐던 그런 대표적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분들이 무엇을 깨려고 하는 거야? 이때 원간석기잖아. 원간석기 때는 누가 권력을 잡았었죠? 권세 있는 가문과 세력 있는 족속이라 불렸던 권문세력들이 권력을 잡았던 거지. 그 권문세력들을 견제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사실상 권문세력들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과거를 통해서 자 진출하면서 권문세족의 비리와 불교 폐단을 비판했던 겁니다. 당시 권문세족과 요 불교계가 서로 이제 짝짝꿍 해가지고 하면서 되게 상당히 비리의 온상이었어요. 그 비리의 온상을 딱 이게 지적을 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고 했던 게 바로 신진 사대부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이들은 공민왕 때 개혁을 통해서 점차 힘을 키우면서 결국 권문세력들을 결국 무너뜨렸죠. 근데 혼자 무너뜨리기 힘드니까 누구랑 같이 합친 거야? 이성계 같은 신흥 무인 세력과 힘을 합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브레인, 머리와 이들의 무력이 합쳐진 거죠. 합쳐져가지고 결국은 권문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어디로? 조선 건국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들의 사상적 기반은 성리학이었다. 그게 이제 요때쯤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알겠지? 네. 다음은 갑니다. 이제는 교육기관으로 갈까요? 교육기관. 자, 우리가 이제 또 한번 제가 언급을 할 건데 일단 관악이 있어요. 국가에서 이제 장려하는 학문인 관악이 있죠. 관악. 관악은 지금 붙이면 공립학교. 지금 중앙에는 국자감이 있었습니다. 국자감. 자, 중앙에는 뭐가 있었다? 국자감. 국자감은 성종 때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야 돼갖고 과거 시험을 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일단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 절차로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을 하고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국자감을 설치했고요. 지방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지방도 그래서 향교를 둔 거예요. 그래서 성종 때 그래서 중앙에는 국자감, 지방에는 향교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두면서 이 관악을 이제 융성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특히 근데 국자감은 중앙에 있는 고려의 최고 학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부인데 여기에는 당시에는 고려 때는 유학부, 유학을 가르치는 유학부, 그렇죠? 뭐 국자학, 태학, 사문학이라고 하는 유학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술학부도 있었습니다. 기술학부는 이제 법률을 가르치는 율학, 그 다음에 뭐 계산하는 산학, 그 다음에 글 쓰는 서학, 그래갖고 이렇게 사막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유학부, 기술학부 이렇게 해갖고 딱 정비가 됐는데 요것도 이제 함부로 다 모두가 다 입학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7품 이상의 자제들이 들어갔고요. 요거는 7, 8품 이하의 자제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입학 시에는 남대로 차등을 좀 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기 이 유학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문벌귀족들이 많이 좀 들어갔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향교 같은 경우는 뭐 지방에 대한 거니까 뭐 관원 및 뭐 평민 자제들이 많이 입학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죠? 결국 이거는 뭐 하기 위한 거?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한 거. 그치? 그래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왕의 인재, 왕의 측근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왕의 왕권 강화의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족들은요, 이 학교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그렇다면 내가 왕의 밑에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뭘 차린 거야? 학원을 차린 거야. 그 첫 번째가 바로 최충의 아까 구제학당, 즉 문헌공두라고 불렸던 학원이에요. 그러자 이 최충이 아까 우리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교육과정평가원장, 그렇죠? 시험 문제 출제하는 그런 기관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충이 은퇴한 다음에 학원 차리니까 그래 나도 학원 차릴까 하면서 학원이 12개가 만들어진 거야. 개경 주변에 대치동 학원가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사학시비가 번성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귀족들의 자제들이 다 어디에? 학원으로 몰린 거야. 쪽집게다 이러면서 학원에 몰린 거야. 그러면서 관악이 많이 위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관악 유치원 중요하죠? 관악진흥책 뭐가 있는지 참 체크합니다. 요거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문벌귀족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학원들을 이제 융성시키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당연히 관악을 진흥시켜야겠죠. 우리도 막 사교육이 막 발달하고 하면 어때요? 공교육 강화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보시면은 숙종은 국자감에다가 뭘 한 거야? 서적포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서적포는 이게 책을 가능할 수 있는 거. 야, 앞으로 책
시험, 과거 시험, 내가 여기서 출제할 거야. 뭐 이런 거죠. EBS, 연계율 70%.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가능했다. 서적부 설치했다.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도 니네들이 구제학 땅, 우리도 7개 전문 강좌를 주겠다. 칠제를 설치합니다. 칠제를 설치했다. 칠제 설치한다. 그 다음에 너희들 말이야. 우리 여기 국장감이 들어오면 공짜로 학교 다닐 수 있게 줄게. 장학재단을 둡니다. 공짜로 학교 다닐 수 있게 줄게. 장학재단이었던 양용고를 설치했다. 이거 자,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여기다가 뭐 했냐면요. 이런 것도 설치해요. 너희들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줄게. 라고 하면서 청영각, 그 다음에 보문각이라는 학술기관도 만들어져요. 물론 나중에 청영과 보문각 같이 만든 게 아니고 청영각이 나중에 이제 보문각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청영각, 보문각을 설치했다 이러면서 너희들을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고 장학금도 주고 그 다음에 우리도 저렇게 구제학당처럼 전문 강좌가 있으니까 학교로 들어올래 이런 거죠. 학원 가지 말고 학교로 와 이런 거예요. 오케이. 자, 충렬왕 때는 뭐 하냐면 국학을 성균관으로 계층한 다음에 뭐 한 거야? 역시 장학금을 줄게 한 거죠. 왜? 요 충렬왕 때는 중간에 무신 정권이 있었거든요. 무신 정권 때 모든 것들이 교육 체제 같은 게 다 무너졌어요. 모든 체제가 무너졌거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충렬왕이 뭐 한 거야? 장학재단이 막 부실해졌거든. 이게 장학재단인데 재단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요거를 장학재단의 부실을 보완하고자 서막전이라는 걸 설치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민왕은 더더욱 더 나가서 성균관을 순수 유교교육기관으로 이제는 이거 안 가르쳐. 안 가르치고 순수 유교교육관으로 개편하면서 기술학벌을 폐지해버렸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학을 더더욱 융성시키면서 유교 중심으로 융성을 시키려고 했던 게 공민왕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관학 기능책이 있는데, 자, 시험 문제에는 주로 이제 출제되는 게 숙종과 예종, 요게 이제 출제가 많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사학의 융성에 따라서 관학을 진행시켰던 정책들, 요거 숙종과 예종 때 모습, 요거 잘 체크해주시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맞출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갑니다. 자, 역사서 한번 보겠어요. 역시 초기 때 항상 그렇죠. 국초에는 자주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주적 역사의식. 나라 처음에 우리가 주인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록들이 편찬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 초기 때는 뭐 고려 왕조 실록 똑같아요. 조선 왕조 실록처럼 고려 왕조 실록이 있었는데 여기 거란 침입 때 불타거든. 그래서 이게 언제쯤 거란 침입 때가 현종 때인데 그 현종 때 그래서 앞선 임금 7대 임금들에 대해서 다시 실록으로 다시 재편찬합니다. 그게 7대 실록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7대 실록. 요게 이제 7대 실록이다. 요게 국초 때 약간 자주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던 책. 요거만 국초에 이제 이런 것들이 편찬되었다만 아시면 돼요. 자, 중기 때 갑니다. 역시 언제야? 문벌 귀족 시기였죠. 문벌 귀족 때 역시 문벌 귀족이었던 김부식이, 전 왕조. 전 왕조가 어떤 왕조예요? 고려였죠, 고려. 삼국시대였죠.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로 이어지는. 요 시대를 정리하고자 삼국사학이라는 책을 편찬했던 겁니다. 시험의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거죠.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꼭 봐두셔야 됩니다. 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한다.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자, 뭐냐면요. 요 삼국사학이라는 책을 딱 보시면은 어떤 책이냐면 일단 예전에 구삼국사라고 하는 책이 있었나 봐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는데 구삼국사를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으로 이제 편찬한 건데 이게 뭔 뜻이냐면요. 이 삼국사기에서 이제 김부식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전 왕조였던 어디를 전 왕조인 삼국을 이제 내가 정리할 건데 나는 이 책에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충과 그치? 충 임금에 대한 충성과 사특함을 내가 알리고자 한다. 그리고 선과 악을 밝히려고 한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충과 사특함, 선과 악, 유교적인 입장을 취한 거죠. 거기에다가 나는 이 책에다가 합리적이지 않은 내용들, 비합리적인 내용들, 뭐 설화라든가 신화 나오잖아요. 설화라든가 신화라든가 뭐 단군 이야기 우리 상당히 합리적인 내용은 아니죠. 하느님의 환인의 아들이었던 하느님이었던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서 당신이 이제 신단수에다 내렸는데 홍해인간의 정신으로 그들을 이제 통치하는데 곰과 호랑이가 나타나서 뭐라고 한 거야?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쑥과 마늘을 줬고 버티면 내가 사람이 되게 해줄게 한 거죠. 그러자 곰은 쑥과 마늘을 먹고 버텨갖고 사람이 돼갖고 거기서 환웅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단군왕법이래요. 그가 고조선을 건국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합리적이구만 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몽이 알을 깨고 나와서 나라를 세웠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박혁거세 어떤 그런 뭐 내용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뺀 거예요. 그 신화 전설 당군 이런 서술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인 내용만 실었다 해서 유기적 합리주의 사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했냐. 자, 일단 이 사관에 입각해서 쓴 건데, 자, 이거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예요. 그럼 그 전에 역사책들, 이런 것들은요,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삼국시대 때 편찬되었던 역사책들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책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이름만 전해질 뿐이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내용 자체가 다 보존되어 있는 그 책은 이게 제일 오래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김부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일단 신라 사람이긴 한데, 물론 당연히 이 고려 전에 전 왕조를 정리하니까 당연히 삼국을 통일한 건 신라고 하니까 당연히 신라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약간의 신라 중심으로 조금 서술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라 계승 의식에 따라서 이제 많은 이제 역사 내용들이 정해졌다. 내용들이 서술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발해사라든가 고조선사는 사실 좀 약간 많이 배제된 어떤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봐야 돼요. 요 기전체라고 하는 건데, 이 기전체로 서술되었다는 건데, 이게 서술 방식이 그렇다는 거야. 서술 방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일기 같은 거 쓰잖아요. 일기면 날짜별로 이게 쭉쭉쭉쭉 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편년체라고 해요. 편년체.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쓴 걸 편년체라고 하는데, 요 기전체는 어떤 방식이냐라는 건데, 기전체는요, 하나로 치면 테마별로 작성하는 거예요. 인물별로 작성하는 겁니다. 왕의 이야기, 본기 1편, 2편, 3편,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예요? 열전이라고 하는 신하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 무슨 열전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제도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연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뭐 인물별 테마별로 작성을 하는 걸 우리가 기전체 방식이라고 합니다. 기전체 방식 알겠죠? 그래서 본기 열전 지표의 약간 기전체 방식으로 서술이 된 게 바로 이게 삼국사기 대표적인 기전체 방식입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정사류라고 하죠. 보통 이제 현 왕조가 전 왕조를 정리할 때 이런 기전체 방식으로 많이 서술을 해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고려사는 언제 쓰여졌을까? 고려사는 고려가 망한 다음에 조선에서 쓴 거야. 그래서 그 또 역시 조선시대 때 고려에 대한 역사를 쓰면서 역시 무슨 체로 썼을까? 바로 기전체 방식이겠죠. 서술 방식은 기전체 방식. 이런 식으로 전 왕조의 어떤 정사를 정리할 때, 이런 어떤 기전체 방식으로 서술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요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당군, 뭐 이런 것들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괴령 난신을 말하지 않았다. 라는 거지. 괴상한 힘과, 그 다음에 난잡한 귀신 이야기들. 뭐, 알에서 태어난다든가. 갑자기 뭐, 곰이 사람이 돼갖고 이제, 뭐, 남자아이를 낳았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합리적으로 쓴 역사책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고려 후기로 가겠습니다. 고려 후기 때 이제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죠. 자, 무신 집권기하고 원간 석기 때를 간단하게 보면 이때는 자주적인 역사책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무신 집권기 때는 무신에게 협력하는 세력들이 많았겠죠.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책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야. 우리가 한마디 이거를 비유해서 표현하면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일본에 협력했던 그런 책들, 일본 뭐 당시 총독부에 협력하고 일제에 협력했던 그런 분들이 썼던 뭐 시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뭐 작품이라든가 이런 걸 볼까요? 그렇지 않은 책을 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은 걸 보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무신들에게 협력하지 않으면서 약간 좀 자주적으로 썼던 그런 책들을 배울 거고요. 이때도 원간섭기잖아, 사실상, 그렇죠? 원의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뭐 식민지라고 하긴 그렇지만 약간의 어떤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간섭을 받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 간섭 속에서 그들에게 협력하지 않은 권문세들은 그들에게 협력했던 애들이군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쓴 책 이런 것들 안 배워요. 그렇지 않은 책을 배우는 거야. 알겠죠? 그렇지 않았던 책, 우리의 자주적인 책.
아, 그런 것들을 배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대표에서 쓰여진 책이 해동고승전인데, 삼국의 고승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우리가 무신집권기 때는 보통 이제 교종이, 선종이 유행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고종 승려들에 대한 어떤 그런, 승려들의 얘기를 담고 있었을 거야. 무신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교종 승려들의 어떤 그런, 기록을 이제 여기다 쓴 거죠. 각훈이라는 사람이요. 알겠죠?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냥 동명왕표, 이거는 고구려 계승의식에 따라서 동명왕에 대한 이야기를, 동명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적 얘기를 영웅 서사시 형태로 정리한 겁니다. 이규보. 근데 우리가 약간 의아해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규보는 무신정권에 협력했던 애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이 말한 거와 좀 반대가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 이규보가 좀 젊을 때 쓴 거예요. 아직까지 무신 정권에 협력하기 이전에 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둡시다. 자, 그리고 원가석이 되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우리 특히 민족적 자주의식이 가장 드러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 원의 너희들의 간섭을 받고 있지만 몽고 니들이 세운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지만 우린 자주성이 있는 그런 나라야! 라는 거죠. 삼국유사가 그런 책이고요. 제왕옹기가 그런 책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가 매우 빈도가 높은 그런 책들이라고 보셔요. 두 개씩 쳐줍시다. 두 개씩. 알겠죠? 삼국유사는요, 아까 우리 앞에 고려 중기 때 봤던 삼국사기의 남은 내용들, 그쵸? 우리가 아까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정사류의 책입니다. 정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요거는 주로 이제 야사라든가, 아니면 일연이라는 분이 스님이거든요. 승려였어요. 그래서, 불교사 중심으로 약간 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 구전으로 전해진 내용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뭐, 단군 이야기. 아까 삼국사기에서는 이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 배제시켜버렸거든요. 그런 남은 이야기들이 여기다 다 정리한 거야. 그걸 불교사 중심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뭐 주몽의 이야기들, 아니면은 뭐 박혁것의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불교사 중심으로 썼다. 이런 승려였기 때문에 불교사 중심으로 썼는데, 이 내용을 단단하게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뭐 이분이 스님이니까, 불교사 중심이니까, 뭐 탑을 세울 때 벌였던 이상한 이야기, 탑상편. 왕이 탄생했을 때 벌였던 약간의 어떤 기묘한 이야기들, 기이한 이야기들, 왕력편. 그리고 진짜 기이한 이야기들, 기이편.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실렸다는 거죠. 기이편, 탑상편, 탑을 세울 때 벌어진 이상한 이야기들, 신비로운 이야기들, 아니면 왕이 탄생할 때 벌어졌던 신비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역시 기이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 삼국사기에서는 다 배제됐던 내용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실렸는데, 이분이 이제 스님이기 때문에 약간 불교사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주로 이제 구전을 통해서 전해질 때, 민간 설화라든가, 우리의 고유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실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관을 뭐라고 하냐? 아주 약간 신기하고, 그쵸? 약간의 어떤 귀신스러운 것도 있잖아. 그쵸? 뭐 아래서 태어난 게 이게 뭐 사실상 뭐, 어우, 되게 평범한 일이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신기하고 약간 좀 기묘하고 이상하고 약간 좀 다른 이런 내용들이 많이 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단군에 대한 서술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그 단군에 대한 서술 요거 좀 체크합시다. 그래서 단군에 대한 단군 설화를 처음으로 언급했던 책이 바로 삼국유사예요. 아까 우리 삼국사기에서는 배제가 됐잖아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 합리적이지 않지만 우리가 꼭 알고 우리의 조상을 말고 우리가 단군이 세웠다는 걸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싫지 않았잖아. 근데 여기는 싫었단 말이에요. 알겠죠? 싫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왕옹기는요, 이승기가 쓴 책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의 역사를 되게 자주적으로 바라본 거야. 우리 역사를 자주적으로. 중국의 역사하고 비교를 한 거죠. 자, 뭐라고 하냐. 이렇게 표현해요. 중국의 역사가 이제 황제 역사니까 제고요. 우리는 왕의 역사에 대해서 왕인 거야. 그쵸? 그 제 왕인 거야. 그 중국의 역사는 반고로부터, 고대의 반고로부터 쭉 발전해 왔어. 그럼 우리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단군부터 쭉 발전해 왔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발전할 때만, 할 때도 우리 역사도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본 거야? 중국의 역사에 포함된 게 아니고 우리를 되게 너희 역사처럼 자주적으로 같이 병렬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이게 제왕계. 그거를 어떻게 한 거야? 운율시로 기록한 거예요. 운율시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제왕운기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중국의 역사, 이게 중국의 역사거든요. 이거는 몇 원시로? 7원율시로. 우리 거는 5원율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의 형태로 역시 정리한 게 제왕운기가 되겠고요. 당연히 우리의 역사를 자주적으로 바라보니까 우리 역사의 출발은 역시 단군이다라고 갖고 단군을 서술합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 역사가 발전해왔어? 가다 보니까 막 삼국을 지나서 뭐도 있어?
통일신라 그 다음 발해가 있는 거야. 아, 발해사를 또 최초로 선언했네요. 우리 역사를 막 단적으로 발전한 걸 보다 보니까 중간에 발해도 있었네. 그래서 발해를 최초로 서술하면서 우리 역사의 자주성을 언급했던 그런 책이 바로 제왕운기다.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사료가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냐. 서문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요동별류천지라고 했어요. 요동별류천지. 이건 한자인데요. 요거는 이제 한자를 좀 풀었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요동에는, 요동이 이제 중국의 요동 쪽, 요동에는 중국과 화견이 구분되는, 그쵸? 요동에는 중국과 화견이 구분되는 별도 종류의 화견이 구분되는 거야. 중국 화견이 구분되는 천하의 땅, 별도 종류의 천하의 천지잖아. 천하의 땅이 있으니 라고부터 출발을 합니다. 있으니,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중국에 소속된 게 아니고 중국과 구분되는 역사로 이제 우리의 역사를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주적이겠죠. 됐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고려 원가석기 말에 사략이라는 책이 또 만들어져요. 사략은요, 이재원이 성리학 저서관. 성리학은 중국의 어떤 유학이에요. 중국에서 들어온 주자가 만들었던 학문인데 이거는 사실상 뭐냐면 사실상 인간의 본수가 우주의 원리를 해갖고 상하 구분을 확실하게 해놔요. 상하 구분을 확실하게 한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이 있으면 뭐가 있다? 달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귀족이 있으면 평민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 있으면 그 밑에 우리가 있다. 뭐 이런 게 약간 성리학적 사관이거든요. 이게 성리학이 지배했던 조선시대 자체가 그렇잖아. 사대잖아요. 항상. 그들을 항상 떠받치고, 그들을 항상 모셔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아래로 보는 거야. 이게 약간 사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역사 이제 사대주의적인 게 나타나기 시작한 게 이 성리학이 들어온 다음부터예요. 자, 이 성리학인데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딱 보니까 성리학은 아주 중국에서 들어왔다. 우리는 자꾸 중국보다는 약간 낮게 보는 거죠. 낮은 자세로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지원의 사람이 성리학적 사관에 입각해 갖고 역사책을 썼는데 우리 역사책을 뭘 어떻게 본 거야? 우리 역사책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역사를 축약시켜 버린 거야. 이게 사략이야. 그러니까 중국 우리의 역사가 뭐 중국 역사에 비할 바가 안 된다. 비할 바가 안 되니까 우리 역사는 그냥 축약시키는 게 어때? 하면서 사략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건 역시 성리학적인 사관에 입각해서 쓴 책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역사책까지 이제 쭉 살펴봤네요. 그렇죠? 이제는 중요한 게 불교가 있네요. 불교는 사실 시험 문제 어디가 나오면요. 여기 제가 초기 때부터 정리해놨지만 중기하고 그 다음에 무신지권기 때 의청과 지둘만 잘 기억하시면 역시 사실 이게 불교사 문제는 사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두 개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 초기 때 봅시다. 초기 때는 뭐 순불정세에서 다양한 종파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처음에 태조왕건은 호족이었고 처음에 선종을 받아들였습니다. 선종 알고 기억하죠? 선종 약간 선종 쪽의 인물이었는데 왕이 되니까 이제 좀 약간 마음이 달라진 거야. 다시 교종을 잠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교종과 선종이 같이 유행을 하게 돼요.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 그냥 아 교종과 선종이 함께 갔던 시기였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태조 같은 경우는 왕건 같은 경우는 훈녀십조에서 불교 숭상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해요? 연등의 팔간해를 후대 왕들은 성대히 개최하길 바란다 이런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광종 같은 경우는 과거 시험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승과 시험도 같이 봅니다. 승과 요거 좀 볼까? 승과 시험을 봤다. 요거 좀 볼게요. 광종 때 과거 시험을 보는데 그때 승려들도 이제 국가 제도 안으로 품으려고 하는 거야. 국가 제도 하나 품으려고 과거 제도를 따로 봤습니다. 승려들도요. 그 승과입니다. 그래서 승계를 부여했고요. 그래서 지위를 보장해 준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나중에 최고 자리인 국사 왕사 자리까지 올라가기도 했다는 거지. 나라의 스승, 그 다음에 왕의 스승에서 국사 왕사 제도까지 올라갔다. 요거 좀 기억할까요? 요건 좀 기억을 좀 해둡시다. 이런 식으로 왕사 제도까지 올라갔던 게 바로 이제 고려 초기 때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고려 중기입니다. 다시 중기로 가겠습니다. 중기 때는 역시 누구였냐면 의천이에요. 의천. 의천은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거든요. 그 왕의 아들인데 지금이야 가끔씩 뭐 어른들이 이런 말 하잖아. 아, 집안에 뭐 판사 한 명, 의사 한 명은 있어야지. 한다면 옛날 고려 시대 때는 뭐랄까? 야, 집안에 그래도 넌 어차피 왕이 되지 못할 것 같으니 형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집안에 승리 한 명은 있어야 되니까 머리 깎고 나가거라. 출가하거라 한 거죠. 그래서 머리 깎고 출가를 하십니다. 의천이에요. 대가국사 의천.
자, 근데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게 왕자예요. 왕자다 보니까 국가의 지원을 팍팍 받습니다. 아버지가 팍팍 줄여야겠지. 왜? 아버지가 왕이신데.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제 힘을 바탕으로, 권력을 바탕으로 이제 뭐 한 거야? 통합하기로 한 거야. 통합. 통합할까? 이런 거지. 교종부터 먼저 통합하자. 화엄종 중심으로 먼저 통합하자 했고 교종을 통합을 합니다. 흥왕사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다. 흥왕사에서 흥왕사랑 사찰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 다음에 이제 뭐까지 끌어안으려고 한 거야? 요게 중요하죠. 교종까지 끌어안으려고 한 거죠.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한다라는 거지.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다. 당연히 왕실에서는 당연히 교종을 선호하죠. 교리와 경전을 강조하고 한 거죠. 참선, 뭐 수행 이런 것보다는 교리를 강조하는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끌어안으려고 한 거야. 그때 만든 사찰이 바로 개경의 국청사라는 사찰을 지었다. 요거 좀 기억할까요?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했고 국청사를 중심으로 이때 개창했던 종파가 해동천태종.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이 의철이 처음으로 창시한 게 아니고요. 원래 중국에 있던 건데 요거를 이제 우리에게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고려해서 요 천태종을 창시하신 겁니다. 뭐 그런 거죠. 지금도 뭐 미국에서 만약에 어떤 교육의 어떤 시스템을 갖고 왔어.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연 거예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에서 갖고 온 천태종을 고려해서 오픈시킨 겁니다. 창시한 거지. 아, 요게 이제 해동천태종이 되어 있고, 교리에 보겠습니다. 교리는 뭐 한 거야? 교종 중심으로 관. 그쵸? 교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했어? 교리 경전을 강조하는 그런 종파예요. 그러니까 교를 중심으로, 자, 선종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종은 주로 참선. 그 다음에 선을 닦는 거, 수행하는 거, 이런 거죠. 실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선종 마인드에서는 직관으로 하는 거지. 참선은 뭐야? 직관이에요. 공부하는 게 아니고 느낌, 필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관을 중시하는 거야. 관, 직관. 그렇죠? 그래서 교종을 중심으로 직관한다 하면 선종입니다. 그래서 교를 중심으로 관을 함께 끌어안는 거죠. 그래서 함께 닦는다라고 해서 교관겸수라는 이런 교리를 내세운 거죠.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요거 좀 여기까지는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의천이 뭐 한다고 했어요? 왕자 신분이잖아. 그 왕자 신분이니까 나름대로는 이게 파워가 있는 거죠. 권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통합할 때 이제 왕자니까 쉽게 뭐 반항하면 안 되겠잖아요. 저항하면 안 되니까 다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순히 응한 거죠. 근데 하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통합을 한 거잖아. 그렇죠? 힘으로. 그러니까 의천이 딱 죽은다면 어때? 야, 각자 갈 길 가자 이거죠. 다시 분열이 됩니다. 의천 사후에는 다시 분열이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됐죠.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의천 아까 봤지만 기타 활동도 되게 많아요. 승려인데 이게 약간의 어떤 그런 불교적인 어떤 그런 활동만 한 건 아니고요. 이외에도 왕자 신문이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합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좀 필요한데요. 책 좀 필요한데 저기 송나라하고 거란이 이거 잘못했어요. 송나라 거란이 이게 요 나라죠. 거란이 만든 나라가 요 나라입니다.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어디 일본. 그러니까 송나라 그 다음에 거란 그 다음에 일본 등의 경전의 주석서를 모아와요. 아버지 그게 책을 몇 권이야? 5천 권이네. 아, 왕자잖아. 아버지 5천 권 좀 책 사주세요. 우리가 지금 말이야. 여러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책 좀 살게요. 그래 뭐 5천 권요. 이런 한 대 얻어 터지죠. 이거는 근데 뭘까? 왕자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한 거. 아버지 제가 경전 주석서, 불교 경전 주석서 좀 살려고 하는데 주석서라고 하는 게 해설서야. 이거 좀 사려고 하는데 아버지 책 좀 사주게 도와주세요. 그래 사라. 뭐 몇천 권? 5천 권? 알았어. 내가 다 해줄게. 그래갖고 사갖고 온 거야. 그 사갖고 와서 뭐 한 거야? 새롭게 편집해서 뭘? 새롭게 편집했습니다. 여러 종파의 교장에 대한, 교장은 해설서예요. 해설서에 대한 총 목록을 딱, 목록을 짠 거야. 그러니까 5천 권 해야 되니까 이걸 목록별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신편재종 교장 총록이라는 이런 하나의 해설서를 모아서 목록을 짠 거예요. 이렇게 목록을 만든 다음에 뭐 한 거야? 목록을 한 다음에 목록을 통해서 교장이라고 하는 걸 가능한 겁니다. 자, 요게 제가 교장 가능한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목록을 짠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설서를 다시 한번 목판에서 새긴 거야. 그걸 속장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속장경은 대장경이 아니고요. 그냥 해설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록 짜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해설서를 다시 한번 가능하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분은 아까 역시 왕자 신분이다 보니까 형이 숙종이 왕에 오르자 형한테 형 귀족들 잡으려면 화폐 만들어야 돼라고 화폐 주조를 건의하면서 동전을 주조하는 그런 기구를 두 개 만들고 그를 통해서
고액 화폐였던 활구, 그 다음에 해동통보, 삼한통보 같은 이런 화폐들을 주저하게 했다. 요걸 건의했던 인물이 또 누구다? 의천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천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불교적인 어떤 그런 활동에 주목하시고요. 이외에도 이제 이런 어떤, 화폐 주저에도 건의했고요. 이런 어떤 해설서 모음집이었던, 교장총록, 신편재종 교장총록이라는 목록서와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해설서를 따로 꽤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의천 활동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무신직관기 보겠습니다. 무신직관기 때는, 자, 진울이 뭐라고 하냐, 진울. 자, 아까 우리 의천 있었죠, 고려중기 때. 의천 사후에 교단이 분열하면서, 승려들이 문벌귀족의 지원을 많이 받긴 해요. 고종승려들이 그때 교종승려들이 문벌귀족의 지원을 많이 좀 받았긴 했는데 어쨌든 분열이 됐잖아. 근데 분열이 됐지만 여전히 교종승려들은 여전히 문벌귀족의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사찰에 절에요 수천 명의 이게 승려들이 모여들면서 거기서 이제 뭐 불공을 드리기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고행을 하고 그 다음에 불공을 드리는데. 사찰에 막 1000명 이상씩이 막 모여봐.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쵸? 그런 것들은 이제 진울이라고 하는 이 승려는 선종승려였습니다. 이분은 비판적인 입장에서 그거를 바라본 거예요. 왜? 아, 승려들이 말이야. 맨날 그 귀족들한테 지원을 받으면서 맨날 명예와 이익을 이딴 걸 따진다고. 승려가 명예가 있으면 뭐하고 이익이 있으면 뭐해. 명예와 이익, 명리, 명예와 이익 같은 걸 버리란 얘기야. 버리고 자꾸 거기서 다 대기 이게 아주 떼거지로 모여갖고 이게 뭔가 불공을 드리거나 하지 말라고 그럼 니들이 거기서 뭘 얻겠냐 이거지. 그래서 이 불교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본 거야. 그래서 불교의 정화 운동을 펼쳤던 게 진울입니다. 자, 그래서 불교의 타락을 비판한 거죠. 그래서 불교계에서 뭐 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수천 명 모이는 것보다 진짜 부처님에 대한 니들이 이제 존경의 모습을 존경의 뜻을 표한다면은 그게 수천 명 모이지 말고 다섯 명, 열 명씩 짝을 지어. 한 십여 인과 짝을 지어갖고 말이지. 산으로 올라가서, 너희들이 뭐 하냐? 일단 부처님의 존경을 표하려면 선을 수행해야 돼. 그리고 경전을 읽어야 돼. 그리고 니들이 말이야. 맨날 귀족들한테 시주받아 먹을 생각 하지 말고, 니들이 스스로 힘들여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승려 본인의 자세를 찾아야 되는 거야. 라면서 불교계 정화운동을 펼치신 분이에요. 이거를 그냥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각 지방을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설파하신 거죠. 이게 무슨 운동이야? 수선사 결사운동이야. 선을 수행한 데서 수선사 결사운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는 근데 직접 자기가 설파하고 다니신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말씀하고 또 다른 지역부터 또 얘기하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분의 말씀에 감화를 받은 많은 분들이 누구 밑으로? 진울 밑으로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의천하고 좀 다르죠? 의천 같은 경우는 이제 왕자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약간 물리적으로 이제 강력하게 통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의천이 죽은 다음에는 막 분열했는데 이분은 이 말씀에 감화를 되니까 교리를 통해서 이분은 어떻게든 끌어안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선종승려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들은 이제 선을 수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거지. 선을 수행하면서 시작하고 교리를 통해서 점차 우리가 어떻게 한다? 수행을 하면 되는 거야 라는 거야. 그래서 중심은 뭐야? 선종 중심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끌어안는다라고 해서 교종 통합을 하고 하자 했던 게 이때입니다. 그 중심 사찰이 됐던 게 순천에 있는 송강사라고 하는 사찰이에요. 순천에 있는 송강사라는 사찰을 중심으로 이때 만들어 창시했던 게 조계종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때 민들을 막 만나시면서 이제 설파하고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민들에게도 많이 이제 우리 불교가 많이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완전 조계종이 바로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불교의 최대 종파가 된 거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종파가 불교의 종파가 조계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교리를 보시면 교리는 그래서 뭐 한 거야? 정과 해, 정을 통해서 선정은 역시 선종에 많이 됩니다. 자. 정신 이런 것들을 깨워서 그 다음에 지혜를 어떻게 한다? 흡수해서 같이 닦자라는 거지. 쌍수한다? 아, 이게 쌍꺼풀 수술이 아니고 함께 닦는다는 겁니다. 자, 돈오 점수는요. 돈오가 뭐냐? 일단 깨달음부터 얻어. 깨달음부터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경전 등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수행하면 되는 거야. 깨달음부터 얻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자신의 습성을 버리면서 경전도 읽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점차 수행을 해 나가는 거야. 역시 뭐예요? 선종 마인드를 중심으로 교종을 끌어안으려고 했던 게 바로 이제 누구다? 진울이다. 아까 교종, 의천 같은 경우는
교선일치,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끌어안는다. 그 다음에 진우 같은 경우는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끌어안는다. 이런 점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 교리들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리는 아까 의천이건 진우이건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 그 진울의 그 말씀에 감화를 받았던 대표적인 또 하나의 인물이 유학자였던 해심이에요. 해심은 원래 유학자였거든. 유학자인데 이 진울의 말씀에 감화를 받고 진울의 문인이 되기로 합니다. 제자가 되기로 한 거야. 그래서 그분 밑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한 거야. 자기가 원래 유학자 시절에 있었잖아. 유자였는데 이제는 불자가 된 거야. 그런데 내가 다 유학도 공부해보고 불교도 공부해보고 불교도 공부해보면서 느낀 거 그게 뭐냐면 아, 이 유교와 불교는 그 심성의 도야 방법이 뭐 다르지 않다는 거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유교와 불교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뿌리가 심성 도야의 그 뿌리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이런 해신 같은 진울의 제자라고 불렸던 해신 같은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구나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들어왔던 어쩌면 이질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새로운 게 뭔가 들어오면 상당히 원래는 처음에 거부 반응이 있거든요. 뭐 성리학 같은 게 처음 들었을 때 약간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런 분이 한마디 하시니까 어떤 거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하면서 성리학 수용의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죠? 성리학 수용의 토대를 마련하면서 유불일치설을 강조했던 분이 누구다? 진울의 제자였던 해심이 되겠습니다. 진각국사 해심이에요. 자, 다음에 요새를 잠깐 볼까요? 요새 스님입니다. 요새 스님. 요새는요, 천태종 스님이었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분도 결사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 결사인데, 결사의 어떤 성격 자체가 좀 틀려요. 여기는 이제 뭐 한 거야? 10명씩 좀 짝을 지어갖고, 선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경전을 읽고, 힘들여 일하라, 라면서, 그러면서 불교계 승려들의 본인의 자세를 찾아라 라고 했다면 요거는 뭐냐면요 같은 결사 모임을 했는데 이거는 저렇게 산을 가서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서 아니면 이 현실을 살고 있는 이 장소에서도 충분히 결사 운동을 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 잘 봐라. 그럼 일반 민들은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독경하고 참선하는데 이게 일반 민들이 가당키는 하냐 이거지. 가당키는 하지 않는다. 그럼 일반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 농사 짓고 하다 보면은 평소에 이게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산에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니야. 매일같이 고해성사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공간, 우리 장소, 우리 살고 있는 이 공간에 뭐 하는 거야? 고해성사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의 결사 모임을 맺는 거지. 결사 모임에 들어갖고 거기서 열심히 뭐 하는 거야? 참회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죄를 씻어야 돼. 민들이 언제 온대요? 산에 올라가서 뭐 수행을 하고 독경하고 하냐고. 민들은요 농사지기 때문에 산에 올라갈 수 없어. 그러면 산에 올라가는 순간 뭐 저 여보 나 한 달 동안 산에 자꾸 올라가서 그러면 집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제 참회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거지. 그 참회를 강조한 거예요. 뭐에 입각한 법화 신앙에 입각한 참회를 통해서 참회라고 하는 진정어린 반성. 그러니까 진정어린 반성을 하면서 매일같이 죄를 씻어내는 거야. 죄를 같이 씻어내는 거죠. 죄를 씻어내므로써 이제 뭐 하는 거야?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결사운동이지만 약간 좀 약간 방향이라든가 성격 자체가 좀 틀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민들은 어떻게 할까? 굳이 산에 올라가서 경전을 읽고 노동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내가 극락정토에 갈 수 있구나 라고 느낀 거야. 극락정토에 갈 수 있으니까 뭐 한 거야? 당연히 지방민들은 신앙적 욕구가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당연히 높아졌겠죠. 굳이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열심히 내가 있는 이 공간에서 참회를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내가 극락정토 갈 수 있대요. 그 당연히 호응도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호응이 높아지겠죠. 요거 좀 체크를 해줍시다. 같은 결사지만 조금 다른 형태의 결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지만 원가석기 때 검은색들 권력 잡으면서 자, 검은색들은 불교계와 손을 잡으면서 썩어지죠. 불교가 되게 썩는다. 타락한다. 이렇게 보세요. 썩어진다. 타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교의 폐단이 심해져요. 자, 이게 종교가 원래 종교 본연의 자세를 유지해야지 자꾸 정치 쪽하고 연결을 하면은 이게 좀 약간 좀 사실 좀 옳은 건 아니죠. 그렇죠? 이때 마찬가지로 권문세도하고 불교계하고 이제 손을 잡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선 고려 후기 때 뭐예요? 사원수공업이 나오잖아. 이거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에서 절에서 뭘 자꾸 만들어내갖고 판매를 해요. 그래서 이득을 챙기는 거야.
오죽했으면 고리대 사업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사채업에도 손을 댄 거죠. 그 다음에 뭐 술을 만들어 판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계가 많이 타락을 해요. 그때 타락하는 그 시점에 누가 보호라고 하는 승려가 이 교단을 개혁하려고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실패하고 말아요. 실패하고 합니다. 이 선종세도 보호의 교단 개혁은 실패를 끝났고 자 이후에 이제 신지사대부들은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본 거지. 자 보면서 비판한 거죠. 야 불교계 썩었다. 결국 썩었다면서 이제 불교계를 엄청나게 비판하는데 신지사대부들이 결국 뭘 세워요? 조선을 건국하잖아. 그럼 조선 건국 후에 당연히 불교는 어떻게 할까요? 배제하겠죠. 억제하는 통제하는 거야. 그래서 억불 정책을 펼치는 거죠. 불교를 억제하고 통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불교를 점차 지우려고 할 거예요. 유교 중심으로 성리학 중심으로 이제 나라를 만들면서 불교를 지우려고 할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 초에 정도전이 이건 조선 초에 쓴 거예요. 조선 초에 정도연이 이제 한마디 남기신 거지. 책으로. 뭐 한 거야? 부처 아저씨, 이제 잡소리 그만하시죠. 한 거예요. 이게 조선 초에, 태조 때, 이성계가 이제 권력 잡았을 때, 이때, 성리학 중심으로 이제, 조선을 이끌고 가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야. 이제 불교와는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고려시대는 불교국이었지만, 이제는 성리학과 함께하고, 유학과 함께하는 거지, 이제는 불교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이 부시자변.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때뿐이 누구야?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건든 거야. 부처 아저씨, 잡소리 그만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우리 유교 배웠고, 역사서하고, 그 다음에 불교교를 시대별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알겠죠? 각각의 중요하다고 체크했던 내용, 여러분들 꼭 보세요. 여기서는 우리 불교계에서는 누구? 의청과 진우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대장경 좀 보도록 할게요. 대장경 하면은 우리가, 일단은 초조대장경하고 제주대장경, 요 두 가지를 중심으로 좀 볼게요. 요게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대장경입니다. 대장경. 우리가 대장경이라고 한다면 뭘 대장경이라냐? 밑에다가 역시 여러분들, 좀 약간 좀 적거나 아니면 거기 내용들 한번 좀 체크하세요. 자, 뭐냐면, 대장경은 부처님 말씀인 경과, 그 다음에 불교의 율법, 그 다음에 부처님과 버금가는 분이 만드신 이론, 이런 경률론, 요걸 뭐라 그런다? 삼장이라고 해요. 요 삼장을 정리한 거야. 삼장을, 요게 정리한 걸 우리가 대장경이라고 하는 거야. 요런 것들을 목판에서 이제 삼장의 내용들을 정리한 거죠. 경률을 바탕으로 삼장의 내용, 불교계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사상들 이런 것들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대장경인데 이거는 불교계에 대한 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이런 것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사실 누구나 대장경 가능한 건 중국하고 우리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20세기 가서 대장경이라는 걸 가능을 해요. 그것도 이제 팔만 대장경을 이제 모델로 해가지고요. 알겠죠? 자, 요거는 다 뭐냐면 호흡불교입니다. 부처님의 힘으로 항쟁 과정에서 부처님의 힘으로 이 거란의 어떤 공격을 막아내겠다 하는 역시 호국불교적인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조판했다라고 해서 초조대장경이 되겠고요. 거란과의 항쟁 과정에서 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어디에 보관돼 있었냐면요. 대구 부인사에 보관돼 있습니다. 대구 부인사 부인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부인하지 마. 대구 부인사에 보관돼 있다는 걸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인사에 보관돼 있습니다. 부인사에 보관 중에 언제 몽골 침입 때 이게 불타버린 거야. 그러니까 몽골 침입 때인데 여러분들 우리 정치사 파트를 역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몽고가 언제 쳐들어왔죠? 무신 집권기 그 중에서 최후 정권 때 쳐들어왔잖아. 그쵸? 그자 최후 정권을, 무신 집권기 중에 최후는 당시, 개경에서 어디로 천도를 했다? 강화도로 천도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봅시다. 예, 상기시켜봅시다. 이때 강화도로 천도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대몽항쟁 중에 강화도에서 편찬했던 게 여기 강화도에서 편찬, 대몽항쟁 중에 제작한 거니까 이때 여기 강화도 다시 한번 부처님의 힘으로 또 뭐 한 거야? 몽고와의 항쟁에서 이겨내겠다 하면서 강화도에서 편찬했던 겁니다. 대장도감이라는 곳에서 이걸 편찬한 거예요. 간행을 한 거죠. 뭐 편찬이라면 간행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제조 대장경 지금 뭐예요? 다시 조파란 거야. 불탔으니까 다시 조파란 거예요. 여기 이제 8만 개의 목판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8만 대장경이라고 부르고 고려를 대표하는 대장경에 대해서 고려 대장경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대장경입니다. 8만 대장경 또는 제조 대장경. 알겠죠? 자, 이게 이제, 고려 때까지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가, 강화도에 보관되어 있다가, 이게, 언제요? 조선시대 와서
세조 때쯤일 거야. 그때 해인사 합천 경남에 있는 합천에 있는 해인사 어디에 장경판전에 지금까지도 계속 보관돼 있죠. 그 조선 초에 옮겨서 지금까지 계속 해인사에 보관돼 있는 게 제주 대장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초조 대장경과 대조 대장경 이렇게 봤습니다. 알겠죠? 거란 침입 중에 만들었다. 대국 부인사에 보관돼 있는 중에 몽고 침입 때 소실되었다. 그래서 당시 몽고 침입 때 당시 무신 정권은 어디로 갔다? 최후 정권은 강화도로 갔다. 강화도에서 다시 한번 조판했다. 제주 대장경. 그게 강화도에 계속 보관돼 있다가 조선 초에 어디로? 하인사, 경남에 있는 해인사의 장경판전으로 옮겨졌다. 이렇게까지만. 어렵진 않죠? 자, 근데 교장이라고 하는 건 요건 대장경인가? 아니, 대장경은 아니고요. 요거는 해설서라고 보시면 돼요. 해설서. 요게 의천이 제작했던 건데요. 의천이 만들었던 건데, 의천하고 우리 아팠잖아요, 아까. 의천이 이제 아까 송이라든가 아까 요는 거란이 만든 나라, 요 일본 등의 경전의 주석서를 모아서 간행했던 겁니다. 그 경전의 주석서를 모았어요. 모아갖고 목록부터 먼저 짰죠. 목록이 짠 게 목록을 만든 게 신편 새롭게 편집했어요. 뭐 제종 여러 종파의 교장에 대한 총 목록을 짰어요. 교장은 해설서가 교장이거든요. 그래서 교장에 대한 총 목록을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해설서를 다시 한번 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 게 교장도감. 그러니까 목록 짜고 그 다음에 해설서를 다시 한번 대장경 형태로 이제 제작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장경은 아니고 대장경 형태로 제작했다. 요게 이제 주석서다, 해설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대장경 간행까지 우리가 체크했으니까요.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도교와 풍수리인데요. 도교는 뭐 다른 거 없죠. 도교는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도교는 어떤 가르침이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억할게요. 인간은요 당시 이게 춘추전국 시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도가에서 유행합니다. 도가. 도가는 이제 당시 노자와 장자의 노장 사상에서 이제 출발하는데 이 도교라고 하는 건 당시 어떤 시대? 카오스, 혼란의 시대. 이 혼란의 시대 때 혼란의 시대인데 이 혼란의 시대는 인간은 그럼 뭘 해야 되냐?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냐?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하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돌아간대요. 세상은 우리가 굳이 건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가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두면은 세상 돌아가는 거야. 그럼 세상은 누가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데요? 하늘에는 천신이 있고요. 땅에는 지신이 우리를 도와줄 거고요. 여기저기에는 사신들, 사방신이라고 하죠. 사방신 또는 사신이라고 할 겁니다. 사신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다 보고 생을 살다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사람이 산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신선이 되는 거예요. 신선이 되는 거야. 신선이 되는 겁니다. 신선사상. 신선은 근데 오래 살아요? 신은 오래 살까? 아니요. 오래 살지 않아요. 오래 살지 않고, 일찍 죽지 않아요. 오래 살아요. 오래 사니까 뭐 하는 거야? 늙지 않고 오래 산다? 불로장생인 거죠. 요게 바로 도교의 내용이에요. 알겠죠? 요게 도교적인 내용인데, 우린 도교적인 내용을 보기보다는, 우리 시험 문제, 한능검에서는 주로 나온다면, 도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도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우리 앞에서도 봤잖아요. 우리 앞에 도교적인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건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해 드린 겁니다. 앞서서 여러분들 기억을 못할까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린 건데, 자, 도교에 대한 거, 아까 사신도 이런 것들 있잖아. 아니면, 백제 금동 대학로. 그 대학로의 뚜껑이, 신선들이 산다는 복례산을 묘사했고요. 그 다음에 신선들은 주로 산과 물에 살겠잖아. 그러니까 백제 산수문이 벽돌. 이런 것들이 다 도교적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이 도교를 제시한 다음에, 이거와 관련 없는 거, 도교 문화와 관련 있는 그런 어떤 그림을 고르시오. 문화재를 고르시오. 그러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현실적으로 표출한 도교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유물들을 고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요. 뭐 내용보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도교적인 거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천신은 뭐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 초제라고 하죠. 이 초제를 거행합니다. 당연히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 초제. 그리고 도교 행사를 저리는 도교사원 보건궁 뭐 이런 것들 팔관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팔관회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다 도교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잖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도교와 관련된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 외울 필요까지 없고 초제 정도 초제하고 그다음에 팔관회 우리가 아까 봤으니까 이 정도만 체크를 좀 해둡시다. 풍수지에서는 알다시피 명당설입니다. 또는 길지설, 명당 길지 이런 것들 명당 이곳이 명당이에요. 이곳이 일지예요. 터를 어디에 잡냐? 우리가 터를 어디에 잡냐에 대해서 삶의 터전. 이 터전을 어디 잡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길과 흉과 화와 복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길흉화복을 결정한다. 이게 바로 이제 풍수지의 대표적인 얘기죠.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뜨죠. 서경 길치설을 주장하면서 뭐 서경 천도 운동을 벌이고 북진 정책, 서경이 바로 우리의 풍수이고 새로운 터전이다, 명당이다 하면서 북진 정책을 추진하는 하나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거고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바로 이제 개경이 쇠했습니다. 개경은 풍수지리로 봤을 때, 풍수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쇠한 땅이에요. 이제는 서경을 옮겨가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서경을 옮겨가지 않자 서경에서 반란을 도모했었죠. 묘청이. 나중에 남경은 어디냐면 남경은 당시 지금의 서울입니다. 서울이에요. 한양 지역의 남경이 승격되고 고려시대 때 승격이 됩니다. 그러자 나중에 조선수도 선정의 사상적 배경이 되기도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명당 길치설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학기술 좀 볼까요? 과학기술. 과학기술은 자 이거는 뭐 사실 뭐 자세하게 볼 건 없고요. 아 일단은 천문학으로서 사천대라고 하는 게 있다. 그냥 언급만 하겠습니다. 알겠죠? 역법은 아니죠. 달력입니다. 달력. 역법. 날짜 계산. 요게 처음에는 우리 거 없어요. 당의 선명력을 처음 사용하다가 원의 수시력을 사용합니다. 뭐 간단하게 보세요. 당의 선명력은 당선되면 원수가 되는 그런 분이 계세요. 당선되면 원수가 되는 그런 분이 계신다. 뭐 대통령이든 뭐든 간에 당선되면 원수가 돼.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당선되면 원수가 된다. 뭐 이렇게 당의 선명력인데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의학은 뭐 태의감이라는 곳에서 이제 의학과도 시행했고 과거 시험도 하고 그다음에 의학 교육도 했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가장 오래된 의학 서적입니다. 향약 구급방 현존 최고의 의학 서적. 요것도 이제 사실은 언제 만들었냐면 강화 천도기 때 최후 때 만들었던 거야. 이때 같이 만들었던 곳이 요 대장도감인데 요거 팔만대장경하고 같은 곳에서 만들었어요. 팔만대장 같은 곳에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인쇄술 잠깐 볼까요? 인쇄술. 인쇄술인데 요거 볼게요. 목판 인쇄술하고 이제 활판 인쇄술인데 이게 목판 인쇄술 말 그대로 목판이에요. 목판. 목판 하나에다가 이제 이렇게 찍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글자를 다 새긴 다음에 요거를 종이를 대갖고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딱 몇 개만 만들어요. 종류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일종이야.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한 종인데 계속 종이를 갖고 찍어내면 찍어낼 수 있으니까 다량으로 이제 인쇄를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이 주로 대장경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목판 인쇄를 하고요. 활판은 뭐냐면 주로 이제 금속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속활자. 금속활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속을 이렇게 다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씩 만들어요.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씩 만들어갖고 요거를 만들어갖고 이제 요거를 배치시키는 거야. 배치시키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여러 개 재배치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 찍어내고 재배치시키는데 이게 가장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요 활판, 요 활자, 한자 한자를 요거를 한자 한자다 보니까 한자 한자 생기다 보니까 요거를 고정시키는 방법이 상당히 애로사항이에요. 나중에 조선 세종 때 들어가서 세종이 이제 이게 고정하기가 참 어려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심을 수 있는 글자를 심는다 해서 식자판이라는 걸 고안해내기도 해요. 그래서 인쇄 능률을 되게 올리긴 하는데 목판보다는 조금 이제 고정시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니까 다종 여러 종류 왜 배치를 하다 보면 여러 글자를 이제 배치하다 보면 여러 어떤 종류를 찍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고정이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많이는 못 찍어내요. 그러니까 다종을 찍어내긴 하지만 소량으로 인쇄하는 어떤 그런 어떤 방법이 이제 활판 인쇄술인데 이거는 이제 고정하는 방법만 딱 말을 하면은 정말로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개를 다량으로도 찍어낼 수 있는 건데 일단 다종 소량의 인쇄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시대 때는 아직 그랬어요. 자, 최초의 그게 뭐냐면 금속활자 보니 금속활자 본이 상세히 적했어요. 옛날과 지금의 예의서 적했어요. 상종공례문입니다. 현재는 전해지지 않아요. 1, 2, 3, 4. 이것도 역시 언제냐면 무신정권 최후정권 때 광화천도기 때 이제 만들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현존하진 않아요. 근데 문헌상으로는 가장 오래된 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서양의 그 금속활자보다 금속활자 기술보다 200년 이상 빠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지금 전해지지 않고요. 그 서양의 금속활자보다는 물론 빠르지만 80년 정도 빠른 게 하나 있는데 그건 현존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직지심치요제. 요거 좀 기억할까? 직지심치요제. 고려 말에 직지심치요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서 청주 흥덕사라는 사찰에서 간행을 했던 겁니다. 요거 가장 오래된 거 알겠죠? 가장 오래된 거 요거 좀 기억을 좀 해드릴까? 고려 후기 때입니다. 고려 때죠? 자, 그 다음에 화약, 과학기술과 화약은 최무선이 화약 제조법을 원나라에서 훔쳐와요. 그래서, 왕한테 건의해갖고 이제 화포와 화약을 제조할 수 있는 화통도감이라는 기구를 두고요. 여기에서 이제 만든 화약과 화포를 통해서 당시 고려 말이거든요. 고려 말에는 우리 알다시피 14세기 때는 누가 많이 쳐들어와요?
홍건적이 공민왕한테 두 차례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계속 왜구들이 계속 쳐들어온단 말이야. 그 왜구들이 쳐들어왔던 진포, 지금의 금강하구, 저기 서해안 쪽에 금강하구 쪽에 진포 대첩 또는 진포 싸움 또는 진포 전투라고 합니다. 요 진포 싸움에서 왜구를 좀 격퇴했다라고 하는 거지. 요때 최무선의 화약을 만들 수 있는 화통도감 설치한 후에 이렇게 왜구를 격퇴했던 이런 전투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시기를 잘 보자고. 알겠죠? 자, 요게 직지심체 요절이 되겠고요. 요게, 우리가 이제 요거 나오면, 이거 언제다? 고려라고 보시면 되고, 고려에서도 고려 후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고려 말이에요, 고려 말. 1317년이면, 저는 건국, 한 15년 전이죠. 뭐, 그쵸, 중입니다. 자, 이제 문화의 발달 이렇게 좀 볼게요. 불교 건축물, 그 다음에 석탑 이렇게 좀 몇 가지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하고 이제, 몇 가지만 좀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요게 이제 마지막이네요. 요게 마지막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원축물인데요. 사원중심. 자, 이거는 주로 이제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게 말로 안 나와요. 말로 안 나오고. 물론 뭐, 안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밑에 이제 어떤 경우는 사진 자료가 있긴 하지만 사진 자료가 없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그런 어떤 사진 자료들을 여러분들 여러 번 눈에 좀 익히셔야 돼요. 중요한 것들은. 그리고 요거는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이름까지 알아주시면 좋아. 자, 목조건축인데요. 목조건축은 이제 주심포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포 양식이 있는데, 선생님 주심포 양식이 뭐고 다포 양식이 뭐예요? 한번 잠깐 봅시다. 이게 지금 주심포 양식이에요. 자, 보여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공포라고 해요, 공포. 우리가 이게 이런 것들을 사실, 사찰에 가서 눈여겨서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요걸 공포라고 하는데, 이 공포 하나에 요게 기둥이 있어요, 기둥. 이렇게 알죠? 여기 기둥. 요 공포 하나에 기둥이 하나씩 이렇게 달려있는 거. 요걸 뭐라고 하냐? 공포 하나에 주가 되는 기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라 한다? 주심포 양식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어떤 건축의 양식을 주심포 양식. 근데 이 기둥이, 이게 기와가 되게 무겁거든요. 기와가 되게 무겁기 때문에 기둥이 그냥 일렬로 세면 안 되니까 주로 약간, 이런 식으로 기둥을 약간 배흘린 기둥이라고 하죠. 이거 배흘린 기둥으로 이렇게 세우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둥을 세우기도 했던 거죠. 배흘린 기둥. 대표적인 게 무량수전이 이제 이런 배흘린 기둥이거든요. 자, 이런 양식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주심포 양식, 공포 하나에 기둥 하나. 이게 주심포 양식이고요. 요거.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현재 보니까 공포 하나에 공포가 있는 곳에 기둥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도 공포가 있고 기둥이 있는데, 그 사이에 공포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약간 장식성을 가미한 거예요. 좀 약간 장식성을 좀 가미한 거지. 아까는 그냥 기둥 하나에 공포 하나인데, 이렇게 받침대 하나인데, 요건 중간에 사이에도 받침대에 공포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만든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포가 많다. 공포가 많다 해서 다포 양식이라고 표현해요. 다포 양식. 이런 것들이 다포 양식이 되겠다. 지금 이것도 주심포 양식이죠. 이것도 주심포 양식이고, 이것도 주심포 양식이고. 근데 아까 그건 다포 양식. 그게, 이게 어떻게 이제 다포 양식이냐. 주심포 양식, 다포 양식.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암기. 자, 주심포 양식인데요. 주심포 양식. 자,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에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에 예산수석사 대웅전. 자, 보겠습니다. 요게 안동 봉정사. 근데 사진자료를 안 나와. 이거 사실 우리가 안동 봉정사인지 이거 어떻게 체크하냐고요. 이런 비슷한 건물도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은 밑에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뭐예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에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봉정사 극락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부석사입니다. 부석사.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옛날에 이 책도 있었죠. 배 흘림 기둥의 기대서서라는 그 베스트셀러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 요거 무량수전이 되겠어요. 대표적인 주심포 양식. 요거 부석사는 언제 창건했죠? 기억나시나? 의상이 해동 화엄종을 개창하시면서 창건했던 게 바로 부석사가 되겠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예산에 있는 수석사 대웅전. 역시 다 주심포 양식입니다. 주심포 양식은 요 세 개만 외우면 돼. 더 안 외워도 돼요. 요거 세 개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봤지만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뭐라고요?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 요 정도만 체크를 좀 해둡시다. 알겠죠? 세 개. 기억을 좀 해둘까요? 오케이. 다포 양식은 대표적으로 성불사 응진전이라고 있는데, 성불사 응진전. 자, 아니면 석왕사 응진전인데, 응진전이 있어요. 몇 가지. 그게 이제 대표적인 뭐 황해도 사리원인데, 외우지 마요. 외우지 말고 그냥 응진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답포 양식이고요. 응진전 나옵니다. 다 응진전, 응진전 그래요. 그리고 조선시대는 다 뭐야? 조선시대는 다 답포입니다. 거의 다 답포예요. 주심포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거의 다 답포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개만 읽으셔. 주심포는 이거 세 개밖에 없다. 알겠죠? 주심포 세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응진전이고, 조선시대는 다, 거의 대부분 다 답포 양식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석탑인데요. 석탑에는 다각다층 탑이 많고, 신라 양식 일부를 계승한 것들이 있다. 다각다층 탑, 우리가 그럼 선생님, 뭘 봐야 될까요? 고려 초기는 안 봐도 됩니다. 개성 불일 쌓여 있는 5층 석탑 안 봐도 돼요. 고구려 양식 계승인데 안 봐도 되고요. 요거하고 요거 두 개만 볼까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데. 고려 중기 때는 송혜영을 받았던 월정사 8각 9층 석탑.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송혜영을 받았던 8각 9층 석탑. 다각 다층 탑이죠. 8각 9층. 평창에 있습니다. 오대산 평창에 있는 월정사 8각 9층 석탑. 다각 다층의 특징이 있는 고려 중기 때 대표적인 석탑이고요. 그 다음에 신라 양식을 계승한 것도 있지만 요거보다 요거 신라 양식 계승한 건 승탑. 우리가 신라 하대 때 이제 선종의 유행으로 선종 승려들의 사리를 봉안한다고 하는 승탑이 이제 막 많이 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승탑이 많이 제작이 되는데 그거 그 신라 양식을 계승했던 팔각 원당형의 승탑이에요. 승탑은 꼭 그렇게 팔각 원당형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고려 때 오면 또 뭐 석종형부터 이거 종형으로 생긴 거.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적인 탑처럼 생긴 것들 뭐 다양하겠지만 요게 신라 양식을 계승했던 고달사지 여주에 있는 고달사지 승탑 요거는 신라 승탑의 영향을 받았던 거 요거 좀 기억할게요. 이따가 요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거 세 개 중요하다. 이거는 뭐까지 봐야 돼요. 사진 자료까지 다 봐야 돼요. 세 개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알겠죠? 개성에 있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어요. 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원의 영향을 받은 거 원의 영향을 받은 거 원의 영향을 받았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홀수인데 이거 10층 석탑. 이건 원나라의 스타일에 영향을 받은 거야. 그런 게 이게 나중에 조선시대 가면 원각사지 10층 석탑으로 이게 계승을, 이렇게 영향을 줘요. 이게 영향을 줬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줬다? 이거 외웁시다, 이거는. 뭐 딴 게 없어요.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통해서, 사진자를 통해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요거는 안 봐도 돼요. 개성 불일사 5층 석탑은 안 봐도 되고요. 요게 이제 아까 보셨죠? 고려 중기 때 뭐 송해 영향을 받았던 다각 다층탑입니다.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에요. 알겠죠? 자, 다음. 이게 아까 우리 고려 말에 원의 영향을 받은 거. 자, 이거 잘 나와요. 이거 원의 영향을 받았던 게 경천사지 10층탑인데 요게 이제 조선 초기 때 만들어진 원각사지 10층탑이에요. 상당히 좀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유사하죠. 이 사진 자료로 잘 나와. 그러니까 원의 영향 뭐 원나라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면서 몽골이 어쩌고 원나라가 몽고가 세운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몽골이 어쩌고저쩌고 몽골 문화점 하면서 다음 중 이거와 관련된 탑을 뭐 보기에서 고르시오 나오는 거죠. 요게 영향 받는 게 요거. 요것도 어떻게 보면 원의 영향인데 요거는 또 원의 영향이지만 요거 영향 받았다. 조선권은 울타리가 좀 있네요. 요게 탑골공원에 있는 거야. 울타리 있고 요거는 이제 개성에 있다가 요게 이제 일본으로 반출이 됐었어요. 됐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반환이 돼갖고 지금은 어디 있냐면요 저기 국립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 거기 1층 전시실에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다음으로 갑니다. 요게 아까 신라 양식 신라의 승탑이 약간 이런 형태거든요. 팔각 원당형이거든요. 아까 신라 성탑 우리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모르겠거든 다시 한번 보시면 돼. 거기 신라 하대 통일신라 하대 때 그때 있었던 그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팔각 원당형. 그러니까 전체적인 형태는 원형인데 각이 있는 거야. 팔각으로. 그렇죠? 이게 팔각 원당형의 신라 양식을 계승했던 고려시대 승탑이에요. 고려시대 승탑입니다. 신라의 양식을 계승했던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자기공예. 요거 안 봤네. 자기공예 하고 자기공예를 좀 보겠습니다. 불상 볼게요. 불상. 불상은 고려 초기 때 대형 불상이 많이 제작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선생님, 왜 고려 초기 때 대형 부상이 많이 제작이 되나요? 아직에도 호족들이 힘이 있던 시대야. 그 호족들이 지방에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거야. 내가 지방에서 짱이다 하면서 자기 세력을 과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크게 지어요. 세를 과시해요. 크게 짓는다고. 자, 크게 지은 게 뭘까? 요거 시험 잘 나오죠? 지금은 옛날에는 광주 충북리 철불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부르고요.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이나 불러요. 그러니까 하사창동의 철조 좌상. 자, 어떤 건지 볼게요. 일단 하나 보고 이렇게 할게요. 요겁니다. 제가 충분히 철불이라는데 이게 지금 하남 하사창동의 철조 석가예를 자상이야. 요게 아마도 이게 역시 이게 선생님 대형 철불이거든요. 이게 왜 호족
우리 초대 호족이 힘을 과시한 거죠. 이게 대형 체불인데 아마도 호족들 중에 일부가 세력이 강한 호족이 다른 호족들을 흡수하면서 아마도 그들의 무기를 녹여갖고 만든 철불이라고 보는 거죠. 아, 알겠죠? 요게 고려 초기 때 있었던, 지금은 충국리 철불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한다? 하남 하사창동 석, 철조 석과일의 자산.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다시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다음 두 번째. 신라 양식을 계승했던 거 있어요. 신라 양식을 계승했던 거. 신라 양식을 계승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라의 가장 대표적인 불상이 뭘까요? 석굴암 본존불이죠. 석굴암에 있는 본존불. 아, 본존불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불상인데, 약간 그런 형태인 거야. 약간 좀, 얼굴이 고행을 하시기보다는 약간 좀 후덕한 어떤 인상이 좀 있는 그런 신라의 어떤 불상을, 신라의 불상을 계승했다. 아, 요게입니다. 요거. 약간 석굴암 본존불의 어떤 그런 얼굴 형태하고 상당히 좀 유사하죠. 요게 이제 아까 또 어디야? 또 나오네.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그 부석사 무량수전 안에 있는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라는 겁니다. 신라 양식을. 요거 좀 볼까?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 요게 고려불상이에요. 고려불상. 고려불상. 고려. 고려 초기 때. 역시 고려 때 신라 양식을 계승했던 그런 불상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뭘까요? 역시 지역적 색깔이죠. 호족들. 역시 지역적 색깔로서 크게 크게 하는 거지. 요거 아주 많이 나오죠. 요거 아주 많이 나와요.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은진, 미륵이라고 부르는 그 대표적인 불상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거예요. 여기 지금 대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시험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겁니다. 뭘로? 사진 자료로. 자, 논산 어투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 한번 볼까요? 많이 보였죠? 아마 기출 문제 보면 많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딱 알지만 호족들이 이제 이거 되게 과시한 거. 사람이 있으면요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 불균형이 중 요소가 있는. 논산 관촉사. 그러니까 일단 그때는 크게 짓자. 세력 과실을 위해서 호족 색깔의 지역적, 호족들의 지역적 특색을 위해서 크게 지었던 거야. 그러니까 은진 미륵이라고 불렸다. 요 은진 미륵 꼭 정리하세요. 은진 미륵 불렸던 석조 미륵 보살 입상. 역시 호족들의 세력 과시하는 거죠. 대형 불상. 요건 뭐야? 안동 이천동 석불. 그쵸? 이때도 크게 지은 거야. 난 더 크다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어디다가, 이 바위에다가, 부처님의 이제 얼굴을 다 올려놓은 거죠. 요게 이제 안동 이천동의 마열의 입상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고려 초에 이런 어떤 지역적 특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불상들.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신라 양식을 계승했던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 알겠죠? 도자기 보겠습니다. 도자기는요, 역시 귀족들의 수요 때문에 이제 많이 발전합니다. 도자기 같은 순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피오청자, 순청자입니다. 전형적인 고려청자로서 송나라 사신이었던 서극이 그, 감탄을 금치 못했던 비색의 아름다운 청자, 바로 순청자가 되겠어요. 자, 거기에 이제, 12세기 때는 뭐 한 거야? 여기다가 이제, 도자기에다가, 요거 도자기를 약간의 판 거야. 그릇을 약간 표면을 좀 파가지고, 거기다가 그 문양을 그려요. 파서 문양을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백토 또는 흑토 같은 걸 집어넣었고, 그거를 이제 문양을 새겨갖고, 문양에다가 흑토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거를 구워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문양을 만드는 거. 주로 이제 백토를 많이 집어넣었고, 문양을 만드는 거. 요걸 상감청자입니다. 그릇 표면을 응각한 후에 흑토 백토로 채워갖고, 요거 문양을 만드는 거. 요게 순청자. 자, 한번 더 볼까요? 일단 우리가 얘기하면 바로 봐야 돼. 요게 지금 이제 백색이지만 청자예요. 비색인데, 그 다음에 요게 상감청자가 되어있죠. 여기다가 이제 이 그릇 표면을 응각한 다음에 여기다가 백토 같은 걸 집어넣고 문양을 만든 거죠. 여기 상감청자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상감청자, 순청자가 있고 상감청자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 이렇게 해갖고, 딱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요. 자, 원간석 기운 태조합니다. 원간석 기운. 이게 원간석 기운 태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몽고 침입 이후에 좀 많이 피해를 입고요. 특히 언제쯤이냐면, 그때로 보시면 돼요. 14세기 때 외구가 많이 해안가에 나타나요. 당시에 우리나라 청자 같은 걸 제조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주로 소라는 거. 우리가 수업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도자기가 있는 소입니다. 소. 우리가 아니 그 도자기 만드는 곳을 자기 소라고 불렸던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게 도자기는 깨지기 쉽다 보니까요. 주로 이제 육지를 통해서 운반하기보다는 해상을 통해서 운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전라도 해안에 어디에 있냐면 강진이라든가 전라도 남도 강진이라든가 아니면 부안에 있는 부안에 이런 자기소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도자기를 만든 다음에 해상을 통해서 이제 수도까지 전달을 했던 건데요. 요게 이제 몽고 침입과 그다음에
14세기 때 왜구들이 해안가에 나타나서 노략질을 많이 해갖고 침입을 많이 와요. 그러면서 여기 있던 많은 도공들이 다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가마가 다 박살이 났어요. 가마가 다 박살이 나면서 뭐가 들어왔냐? 원나라의 북방 가마가 들어옵니다. 이게 뭔 의미하냐? 우리나라 가마는요, 사실 조금 그, 아주 뜨거운 물이지만, 천천히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색깔이 되게 은은하게 좋아지는데, 이 원래 이 북방가마는요, 그러니까 피자 화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 굳긴 한데 색깔이 이쁘지가 않아요. 그 이쁘지가 않으니까 뭐 한 거야? 여기다가 이제 분칠을 좀 한 거예요. 분칠해갖고 약간 청자 비스무리하게 만든 거지. 그래서 청자에다가 분칠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분청상이라고 하는데, 색깔이 이쁘지가 않아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분청사기입니다. 이게 분청사기야. 그러니까 그리고 당시 이게 도공들은 사실은 도자기를 구웠지 그림을 그리지 못하거든요. 이게 다 이제 그 당시 자기소가 다 무너지면서 이 도공들이 이제 자기가 직접 거기다 그림을 그린 거야. 상당히 천진난만하죠, 그렇죠? 뭐 이게 되게 이쁘다라는 것보다는 약간 소박한 멋과 약간 천진난만한 멋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게 분청사기인데 이게 언제 고려말부터 조선 초까지 계속 유행을 했던 겁니다. 알겠죠? 순서를 보세요. 아까 봤지만. 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 이렇게 순서 문제 나오기도 했거든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뭐다 백자 16세기 때는 이제 요게 전조까지 유행 15세기까지 유행을 하다가 16세기 이후에 이제 살인들이 이제 약간의 전개 나오면서 그들의 자신들의 어떤 취향, 뭐 깨끗함, 고고함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자기가 뭐다 백자라고 해갖고 백자들이 많이 생산이 돼요. 백자. 백자에 많이 생산된다. 순백의 아름다움을 표시했던 거 백자입니다. 거기에 이제 조선 후기, 특히 18세기 가면요. 17세기, 18세기 가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하는 거야? 코발트 알료 같은 거 붙여갖고 그림을 좀 그린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백자인데 거기다가 코발트 알료를 붙여갖고 그림을 그린 형태. 요거는 이제 청화백자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제가 조선시대까지 얘기를 했는데 요거 조선시대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자, 그 다음에 청화백자로 이어진다. 이렇게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익혀볼까요? 자, 보시면 순청자 고려 초기 때 10에서 11세기, 12세기 중반부터 13세기까지 무신정권기 때 특히 발달했던 게 상감청자입니다. 우리의 고유의 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유행했던 분청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비들의 어떤 취향을 반영했던 16세기 때 유행했던 백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 백자에다가 이제 청색 코발탈료로 그림을 그린 청화백자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백자의 어떤 그런 발전, 발전이라기보다는 백자의 도자기의 어떤 그런 제작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고 뭐 금속공예 같은 거 은입사, 그 다음에 뭐 나전칠기는 오칠한 맞땅에 장애를 붙였다. 그냥 가볍게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그림은요, 해오의 관음보살도, 그 다음에 공민왕의 천산에도 이게 유명한데, 자, 우리가 관음보살, 보살도인데 불화잖아요. 불화. 불교 그림이에요. 이런 불화들은 언제 많이 제작이 되면 원간석기 이후에 많이 제작이 돼요. 권문세족들이 이때 자신들의 어떤 현세에서의 복을 구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이런 불화 제작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원간석기 이렇게 하면 참 뭐 좋겠지만 그냥 고려 후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발달했던 거,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려졌던 시기는 고려 후기. 그래서 뭐뭐 보살도, 뭐뭐 관음도 이런 불화들이 많이 제작된 거는 고려 후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원간석기 이후에 이제 많이 제작이 된다. 뭐뭐 보살도, 뭐뭐 관음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 대표적인 사진 자료를 다 둬볼게요. 사진 자료 보면 이런 것들이 해오의 관음 보살도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공민왕의 천산대립도 나오죠. 요거는 이제 지금 딱 보면은 자료가 좀 약간 좀 뭉개진 것도 있는데 말이 좀 살쪄 있고 그 다음에 딱 거기 사람의 떡 보니까 이 변발을 하고 있네요. 딱 몽고 스타일이야. 몽고 스타일. 그래서 원나라의 북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역시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어떤 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원나라 영향 받을 게 경천사지 10층 덧답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천산대답도 또 있네요. 알겠죠? 이런 것들 좀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음악은 뭐 됐어요. 그냥 송해 대성악을 받아갖고 궁중음악이 주로 발달했다. 악은 뭐냐면 우아한 음악. 주로 궁중 중심으로 음악이 발전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자료 다 봤죠? 이렇게 여러분들 눈에 익히셔야 돼요. 사진자료는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고려 문화까지 이제 점검을 했습니다. 알겠죠? 요거 항상 이게 특히 문화 파트는 뭐 눈으로 많이 보셔야 돼요. 물론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눈으로 좀 많이 익히시고 보시면서 이게 어느 시대인지
뭐 사실 뭐 고려시대 이렇게 되는데 어디고 어느 영향을 좀 받았는지 어느 나라 영향을 좀 받았는지 이런 것들까지 요건 약간 좀 세심하게 본다면 문화사 파트도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그리고 많이 좀 풀어보세요. 이게 반복돼서 출제되니까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서 점검하시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온다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답에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 문화 마치겠고요. 이제 조선으로 이제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